날개가 생겼어요. 태양광. 네. 예. 오, 지금도 지나갔다. 지금도 지나갔다. 오늘 쉬는 날이라 많이 오셨네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완전 기대돼요, 지금. 팡팡 친구들, 안녕! 에어컨에 자주 틀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우리 모두 위험해진단 말이야. 에너지 소비대, 예! 감성합이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말만 에너지 아껴 써야지 하지만 정말 실천을 해야겠구나 라고 느낀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보신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그럼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저아린이 뮤지컬 어땠어요? 좋았어요. 뮤지컬 제일 기억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니요. 기억 남는 포즈라든지 막 그런 거 없었어? 안녕. 뮤지컬 어땠어요 오늘? 좋았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히든스가 기억나요. 알고 오셨어요? 저는 몰랐고 저 와이프가 아이와 함께 온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에너지를 아껴 쓰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혹시 배우분들 만나러 오실 생각 없으세요? 좋은데요? 네, 지금 기회가 갔다고 해서 한번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붐의 솔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가족분들이 보러 오셨더라고요. 이 기회 누군가에게 더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할 수 있는 영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라 굳이 어린이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나 학생 친구들이 와도 재밌게 보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뮤지컬의 뭐 공연 기획이라든지 지방 공연을 계획 중인 지방 공연 어디에 몇월 며칠 그런 정확한 거는 저희가 못 들어서 저희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영웅도 나오고 세계관이 좀 더 넓어질 계획이라서 네, 좀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손 원 돌리고 왼손으로 갈랐다가 오른손으로 정권 솔라 파워.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퀴즈를 맞추시면 이제 목적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했는데 또 퀴즈가 있는. 퀴즈는 계속 해야죠. 네, 그럼 맞춰보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좀 막히죠. 두 번째 문제 바로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또 국민의 지혜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한국에너지공단. 오, 맞췄죠? 맞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 지금 한국에너지공단 가는 거예요? 거기는 울산에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울산에 있죠. 그럼 저희 지금 울산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까지 다 맞추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문제 못 맞추면 울산으로 데려간다 이건 아니죠? 하시는 거 봐서.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내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저렇게 효율을 높이며 직접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도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힌트 없나요? 스스로 에너지를 에너지 자립마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저희 에너지 자립마을 가는 거죠? 그렇게 목적지를 바꾸죠. 오! 와 진짜 저 울산 갈 뻔했네요. 와, 안 돼요. 모두 힘들잖아요 지금. 힘드시죠 PD님? 갈 수 있어요. 가봅시다. 여기가 바로 그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거죠? 근데 보기에는 그냥 저희 동네랑 별 다를 게 없는데요? 마을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세 종류 이상의 태양광 시설물 그리고 성대골 전환센터인 대륙서점을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뭐 미션인데 클리어하면 뭐 없어요? 아주 특별한 혜택 바로 퇴근입니다. 이건 모두가 좋아하는 제가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 오, 여기 아까 저희 퀴즈에서 풀었던 탄소 중립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요? 네네. 여기는 그 저희 동네 한 35년 된 동네 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또 판매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있네요. 그 태양광. 네. 이 정도가 이제 7x1이거든요. 이 정도 패널. 이 패널을 그냥 가전제품처럼 우리 집 베란다에다가 걸었을 때 이 정도 이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좀 흥미를 느낄 만한 것들은 저렇게 가방에 보면 네. 태양광이 부착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냥 다 갖다 대면 충전이 네. 되는 아니. 핸드폰 얘를 가지고 충전을 시켜야지. 요거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여기 숫자도 네. 보여요. 그렇죠. 생산량이 바로 보이죠. 또 약간 그런 맥락인 건가요? 그렇죠. 거기 보면 저기 여기에 그냥 충전기 핸드폰 있잖아요. 이것도 태양광이 있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거는 연필인가요? 그런가 봐요. 연필? 네. 아, 처음 보시는. 열심히 구경하고 계신데 저희 미션 있는 거 기억하시죠? 퇇근해야죠. 얻는 값이 넘는 값이다. 정말 좋은 구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놀러 오세요. 네. 네. 가봅시다. 퇴근해야죠. 이 전봇대도 태양광 아니에요? 태양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오! 저건 맞죠? 저거. 아, 스피커구나,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시장으로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장이요? 빨리 가요. 어디 있어요? 어디예요? 당장 갑시다. 너무 먼 길을 돌아왔네. 여기 이 전봇대가 다른 것 같은데? 맞죠? 이거 위에 뭔가 태양광 에너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맞죠? 하나 찾으시면 맞죠? 하나는 이제 찾았으니까 뭔가 이제 땅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여기에 태양광 있네요. 네, 맞아요. 어메이징. 좋았어. 보통 태양광이 좀 위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받으니까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을까요? 아, 제발 있기를 바라며. 혜진님 벌써 힘드신 거예요? 없으면 나 진짜 울 거야. 오! 여러분! 있습니다! 짜라라! 떠나는 거야. 상상을 더해서. 퇴근이야. 성공인가요? 자, 클리어! 유야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잘 몰랐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직접 알게 되고 체험하게 돼서 너무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